오늘은 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19번째 케이스 가수 장현 씨와의 만남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북 의성군 산골에서 자랐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 짜장면 배달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18살 때쯤, 17살, 18살 때 대구 동성로라고 번화가가 있죠. 그 옆에 포성동이라고 있어요. 포성동에 목마다방이 있는데요. 요즘도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목마다방에 70년도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음악다방, DJ들에게 무슨 노래 신청하면 DJ가 또 틀어주고 하는 음악다방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제가 거기서 커피를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가수 중에서 장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현 씨는 대구 수성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의 무명의 가수로 있다가 수성관광호텔에 오신 그 신중현이라는 작곡가 겸 가수 하시는 분에게 발견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대단한 인기 가수가 됐죠. 장현 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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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있고요. 미련이라는 노래가 있죠.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제가 참 이 미련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마른 잎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마른 잎 떨어져 길이에 구르네. 석양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참 히트곡을 많이 냈던 신중현 사단의 요즘 같으면 아이돌 가수,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KBS에 들어가서 기자분들에게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목요일 PD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KBS 매일 들어가서 이제 말씀 전할 텐데 한 번은 그 방송국 신관 그 커피숍인 로비에서 신중현 그 작곡가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가서 인사드리면서 가수 장현 씨 혹시 전화번호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짜증내면서 왜 그걸 내게 묻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 붙였어요. 짜증을 내시기 때문에. 장현 씨가 굉장히 인기 있다가 어느 날 은퇴해버리고 미국에 사업하러 간다고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현 씨를 워낙 팬이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물었는데 묻지 말라고 하길래 근데 그 이후에 신중현 씨가 쓴 너희가 락을 아느냐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아, 왜 그렇게 장현 씨를 안 좋아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장현 씨가 미국에 사업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배철수 씨가 인도하는 KBS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던 거죠. 배철수의 7080 콘서트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 어느 날 보니까 장현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너무 반갑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KBS 자주 들어가니까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방송국의 PD를 그만두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 손재경 PD님이 계시는데 손 PD님에게 저 콘서트 7080 가서 장현 씨 전화번호를 좀 알게 달라 하니까 같이 가봅시다 이래가서 가니까 뭐 같은 PD분들이니까 금방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현 씨에게 전화해서 팬입니다. 제가 팬인데 며칠 전에 콘서트 7080에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시간 내주겠대요. 그리고 강남에 논현동에 교보타워 건너편에 저희 교회 그 이은총 장로님이 가신이라고 하는 일식집을 하고 계셨는데 그 2층 룸에서 만나 뵀어요. 만나서 우리 이은총 장로님이 회하고 일식 요리를 무료로 이렇게 많이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차도 마시고 식사하면서 제가 장현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니까 불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절에 가끔 이제 한 번씩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해방받는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북한에 대한민국 넘어왔지만 사수하면 간첩이지만 사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 제가 쭉 복음을 제시하니까 아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제 손을 잡고 영접을 하셨거든요. 식사하면서 쭉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식사 끝나고 차 마시면 쭉 말씀드렸더니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몇 번 더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갑자기 암이 뭐 이렇게 말기가 돼서 천국 가시게 됐다고 이렇게 방송 나오는 봤습니다. 작년 씨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저는 이 가수 작년 씨가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모셔드리고 구원 받으시고 한 번 더 양육 받으시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절에 다니던 분도 괜찮고요. 불교 믿으시면 괜찮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듣고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지 알아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장현 씨가 살아있으면서 또 옛날 노래를 많이 불러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천국 가셨는데요. 어쨌든 이 가수 장현 씨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는 것을 팬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장현 씨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옵고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